好，我们来看一下台服这边的新剧情。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卡拉叶. 杰伦打了摩尔的雷普军，正在对整个荷兰第四发动战争。
《金》。 之神。 如果你是双怒精灵，他刚刚那段对话是有专属对话。 来到了塞尼温。 우리가 정말 동쪽 바다를 넘어온 거라면 여기가 그란디스겠군요. 这是切奇的配音。 그렇겠네요. 저도 대륙에 와본 건 처음이에요. 이다야也有配音。 대륙이요? 사람들은 흔히 검은 바다 위의 별 전체를 통틀어 그란디스라고 부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란디스란 이름은 검은 바다의 정중앙에 위치한 중심별을 뜻해요. 그란디스는 黑色大海正中央的星星。 메이플 월드처럼 많은 종족과 많은 나라로 구성되기에 대륙으로 불리죠. 몰랐던 사실이네요.
판테온, 할리시움, 세비지 터미널, 베르데같이 대륙의 주변을 도는 별들은 그란디스의 달로 불려요. 그렇군요. 머리 위의 별들이 달.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그란디스 대륙이란 말이네요. 왕자님, 죄송합니다. 예상과 비해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응? 아, 이런, 좋지 않은데? 공간 이동해온 것을 적들도 눈치챘을 텐데. 여러분, 어서 합류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레프군인가요? 아닙니다. 저들은 신을 거부하고 성지를 파괴하려는 자들이죠. 네? 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도 이미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요. 세렌경! 사일런. 저분은 누구죠? 검의 수호자입니다. 검의 수호자? 수호의 검이 아니라? 검의 수호자. 검이 사람을 지키듯이 사람이 검을 지키는 경우도 있죠. 자, 갑시다. 보입니다. 성지 세르니움입니다. 과연 성지라 불릴만해요. 예리한 지적이군요. 인위적인, 아니 신위적으로 생성된 지형입니다. 그건 즉 신의 힘이 개입되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폭포는 고대 전쟁의 흔적으로 추측되죠. 신의 검이 대지를 베어낸 결과라고 하여 대지의 흉터로 불리기도 해요. 과연... 그래서 이곳이 성지가 되었군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지 세르니움은 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해요. 최후까지 항전하던 마지막 고대 신들이 이곳에서 끝을 맞이했습니다.
고대 신의 시대가 끝을 맺고 초월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성지에서 배워야 할 게 많아 보이네요. 물론 정확한 장소가 이곳은 아닐 겁니다. 불멸자인 신들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리도 없고요. 제 생각에 아마 정확한 장소는 갈라일리, 적들이 더 몰려옵니다. 이런, 여기까지 몰려들었나? 대적자님이십니까? 다른 분들은 먼저 입성하셨습니다. 왕자님께서 당신의 호위를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귀환을 환영합니다, 칼라이. 폐하께서는요?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쉬고 계십니다. 함께 오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세르님을 지원하러 오신 메이플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메이플 월드의 타락한 초월자를 물리친 대적자님입니다. 대적자? 소문과는 다르군요. 거인 같은 덩치로 집채만한 검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분은 뭐랄까, 꽤 평범해 보입니다. 대신관님 같은 분까지 거리에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부끄럽군요. 허나 인간이 신을 소멸시킨다는 이야기보다는 꽤 믿음직한 말이었습니다. 왕자님, 솔직히 저는 이들의 정체가 의심됩니다. 정녕 바다 건너에서 온 자들이 맞는 겁니까? 먼 걸음을 한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어 저를 욕보일 생각입니까?
제가 실언을 했군요. 사죄드리겠습니다. 허나 이들은 결국 믿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혹여 태양의 분노를 사 그 화가 성지 전체에 미치는 일은 없도록 부디 조심해 주십시오. 그다지 대우가 좋다고는 못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결례를... 아니 뭐 왕자님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럴지도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쉴 곳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지만 이곳도 상황은 복잡해 보이네요. 노쇠한 왕, 계승자인 젊은 왕자, 그리고 왕자를 견제하는 교단인가? 그 밖에 다른 교단의 사람들도 보이고요. 쉽지 않겠어요. 메이플 연합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랬죠. 정치 감각이 괜찮은 왕자님인 것 같으니까 믿어보죠. 보세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잖아요. 수호자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난 대적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이요. 오늘은 자유행동이니 당신도 도시를 둘러보세요. 대신 도시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이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해요. 연합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성지 세르니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맞아요. 그럼 나중에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죠.
起来捣乱的。 수호자를 만나러 온 거라면 한 발 늦었네요. 저길 봐요. 꽤 엄격하게 대하네요. 저 정도가 아니면 억누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까워지니 양쪽 다 예민해진 거겠죠.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바일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 말이군요. 난민들 틈에 섞여 들어오면서 계속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 교단을 자극하며 이간질하고 있는데 통꼬리가 잡히질 않네요. 일이 커지는데요? 이런 갈등을 안고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왕궁으로 가시죠. 두 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세린님께서 알면 크게 화내실 텐데. 왕자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밖에 없군요. 괜찮을까요? 교단에서 알면 그냥은 안 끝날 것 같은데. 왕자와 함께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태양신 미트라의 힘이 담긴 신성과 마소르에 하늘을 향해 뻗으면 신성한 빛이 내리쬐어 악을 멸한다고 하죠. 멋진 검이지만 특별한 힘은 느껴지지 않네요. 다른 많은 성유물처럼 고대 신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 검도 빛을 잃었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초월자 다수가 사라졌고 메이플 월드와 그란디스를 나누던 차원의 봉인도 부서졌으니까요. 이제야말로 검이 빛을 되찾을 때가 된 거죠.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태양신의 검이 빛을 되찾는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대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 되겠어요. 네, 이 검이 세르니움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결한 자의 소나기에서 천국의 영광이 빛을 되찾으리라. 고대에도 성검은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선택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지금처럼 평범한 검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하죠. 고결한 자라. 타락한 초월자를 물리칠 정도면 고결하지 않을까요? 시도해서 손해볼 게 없죠. 무슨 느낌 없어요? 괜찮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데는 이게 최고일 것 같아서 조금 과했나? 글쎄요, 그 정도면 아마 검은 마법사라도 쓰러졌을 겁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적의? 검의 주인이 될 자에게 적의를 보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 이상하군요. 일단은 검이 뭔가 반응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 세렌경. 모두 나가십시오. 진정해요. 나쁜 의도는 없었... 세렌, 오해요! 나가십시오. 경고는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가죠. 왕자님만 믿고 있다가 목이 달아날 뻔했네요. 성검을 멋대로 건드리다가
하필이면 검은 수호자에게 들통이 났으니 추방이라도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괜찮을 거예요. 세레님은 생각보다 그리 꽉 막힌 분은 아니니까요. 네? 진심이에요? 뭐... 사실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어쩌면 왕위 계승이 위험할지도. 역시 괜한 짓이었나. 네? 아닙니다. 왕자님, 큰일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성지의 모든 사람에게 고한다. 우리는 흑태양, 신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불신자들의 상징이 검은 태양? 설마 우연이겠지? 이 땅에 신이 자취를 감춘 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거짓에 저항하는 바. 우리는 신의 부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임을 믿는다. 경고하나니 세르니움을 떠나라. 신의 흔적은 모두 파괴되리라. 광장 알림판을 포함해 대로변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첩자들도 대놓고 활동하는군. 슬슬 때가 됐다 그건가? 발견된 벽보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벽보를 붙이는 걸 목격한 자가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불꽃의 사제의 블랙 파우더가 몇 자루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불꽃의 사제들은 새벽의 사제의 짓이라며 크게 반발 중입니다. 전 일이 생겨 이만 가봐야겠군요. 세렌 경관은 제가 잘 이야기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 당분간 제가 바쁠 것 같아요. 두 분께 저 대신 성검의 주인을 찾는 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저희 같은 외지인들에게 성검과 관련된 일을 부탁한 게 알려지면 교단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담 들통나지 않으면 되겠군요.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닌데. 두 분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제 친구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학과 신학에 능하니 두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왕립 도서관에서 사서 에런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서요? 참,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절 찾아오셨다고요? 당신 뭐야? 어째서 하이레프가 이곳에 있지? 하이레프就是高等异人。 무슨 일입니까? 괜찮습니다. 자주 있는 오해일 뿐입니다. 오해라고? 진정하세요. 제가 하이레프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로 넘어가려 하는 거야? 역시 본색을... 잘라도 잘라도 다시 자라나도 저는 하이레프로 태어났지만 그들에 대한 지혜라면 아마도 당신 믿지 않을 거예요. 날개를 자르는 건 결국 포기했지만 무의미한 시도는 아니었나 봐요. 이 흉터가 제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아직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칠게 대한 것은 미안합니다. 사과하죠. 종종 있는 일인거려. 저边 隐魂依然和圣经使徒是有特殊对话的. 그나저나 칼라일도 짓궂군요.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참,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성검의 주인을 찾고 계시다고요? 칼라일은 성지를 지키기 위해 성검의 빛을 되찾으려 하죠.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큰 싸움이라면 요즘 성내에 떠들썩한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결국 당신도 제른 다르모어에 맞서 싸우려 하나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를지 알면서도. 그래요, 당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겠군요. 이미 그 손으로 타락한 초월절을 소멸시켰을 때. 일단 성검에 대해 쓰인 고문서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서는 이 도서관 안에 소장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헌데 고문원들은 제3구역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3구역에는 고대인들의 훈령이 나와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잔뜩 빙이 되어서 꽤 고생했죠. 몇 개월간 코와 입에서 혼령들이 계속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아무도 책을 빌리러 오지 않았어요. 아, 네. 말들로 가득 찬 낭설들. 이런 걸로 검의 주인을 찾아야 하는 건가? 예언은 실현되는 거죠.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멀뚱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우리 노바족은 진작 멸종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거라도 잘 들여다보는 수밖에. 교전마다 묘사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내용은 같네요. 하지만 고결한 자, 정의로운 자, 순결한 자 등등은 꽤나 주관적인 기준이고, 확실한 건 검의 주인이 대대로 천적이었다는 것 정도겠어요.
Skyfall， 它翻译成天竺。 태양신 미트라가 강림할 때 천국에서 이끌고 온 반인반신의 종족이라고 하죠. 고대 신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들도 힘을 잃어 지상에서 지내게 됐다고 해요. 이후로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하이마운틴에 도시와 교단을 세우고 번영했죠. 마운틴이 함락되면서 성검을 이리로 수송해온 거군요. 그렇담 셀은 외의 다른 천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륙 전체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원래도 수가 많은 종족은 아니었으니 이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종족이 되었죠. 골치 아프네요. 그러고 보면 성검은 당신의 손에서도 가능하긴 했죠. 초월자 또한 신의 일종이라고 보면 동족 살해자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봉인석이라는 건 원래 세계의 의지가 고대 신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건이니까. 그 힘을 계승한 대적자를 상대로 고대 신이 적의를 드러내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世界是为了对付古代神而制造的封印石。 두 분은 봉인석의 기원에 대해선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군요. 그게 정말인가요? 신빙성 있는 이야기예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죠. 워낙 오래전 이야기라 사료가 거의 남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추정 중인 하나의 설일 뿐이라는 거죠? 그랬죠. 대적자님의 검을 만져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에런님 계십니까? 전에 부탁드렸던 것을 확인하려는데
비슷하지만 다르네요. 하이마운틴이 함락되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기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징표를 가진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겠네요. 레프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 대륙 어디에 있을지 모를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건 꽤 어렵겠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의 주인은 멀리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언이 맞다면 말입니다. 예언이 맞다면 꽤 낙관적인 생각이군요. 저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꽤 낙관적인 믿음이네요. 말씀을 주의해 주십시오. 이곳은 성지 세루니움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군요.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당신도 천적이죠. 꽤 신실하고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검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당신 아닌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겐 징표가 없습니다. 징표는 교단에서 주는 거죠? 근데 교단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이 얼마나 됐죠?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검의 주인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되고 싶지 않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선택받은 자라는 건 결국 태양신 미트라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죠? 제겐 자격이 없습니다. 날개를 펼치지 못하니까요. 날개를? 어째서? 검의 수송 임무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바인 당신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날개를 펼 수 없는 천적이라. 적자님? 여긴 어쩐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그자인가 봅니다. 아니요. 저 외에 종종 이곳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곳 무덤의 주인과 연고가 있는 자라면 위험한 인물은 아닐 겁니다. 제 전우들의 것입니다. 하이마운틴에서의 성검 수송 임무 중 전사한 이들입니다. 예.
살아남아 성지에 도달한 것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라도 살아남아 임무를 마쳤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그들을 추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신 미트라를 위한 순교입니다. 기뻐하는 쪽이 옳겠죠. 연합의 분들은 대부분 신을 믿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타락한 초월자와의 전투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을 때 당신은 어땠습니까? 이대아님을 뵙거든 죄송했다고 전해주십시오. 이대아님의 말대로 이 시점에 천족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这个剧情看完了，下一个故事将于2月19日开放。